여러분들 거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봐. 그래서 딱 요 정도면 딱 좋은 거 같아. 그래서 여기 끝에다 이렇게 대고 거기 끝에다 대봐. 그렇게 대고 맞춘 거 같아. 야자나무랑 대나무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살 수가 있대요. 이 물건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겠다라고 딱 생각하시는 게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. 와 이렇게 뼈대 만들고 저희가 직접 이제 나뭇잎 올리고 이러니까 안에서 자면 되게 따뜻하겠다. 진짜 포근하겠다. 나 혼자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들떴어요. 저는 항상 뭐 만들고 이렇게 해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, 막 더 깔끔하게 막 해야지 이런 생각합니다. 아, 양말 좀 벗고 있어야겠다. 좀 찍혔어. 아니, 좀 찍혔어요. 예, 빵꾸 뚫렸어, 빵꾸 뚫렸어. 빵꾸 뚫렸어. 아, 물집 터진 것 같은데? 물집 터졌어. 아, 따뜻했다. 지금 완전 건조. 발. 쉬어야 돼, 쉬어야 돼. 계속 밀리고. 근데 물기 계속 있고 이러니까 여기 빵꾸 뚫렸어. 진짜 좀 아픈데? 지친 기색 없이 열심히 뛰어다닌 탓에 발에 상처난 것도 몰랐군요. 오늘 하루 더 이상의 부상 없이 무사히 보내게 해요.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. 그나저나 다른 팀은 뭘 하고 있을까요?